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 이걸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도 8달 동안이나 이행을 거부하자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이후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미쓰비시에 세 차례나 교섭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참여했던 피해자 5명은 강제로라도 배상을 집행시켜달라며 미쓰비시에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나라 91살이나 돼갖고 이제 오늘 좋지 내일 좋지 모르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친일본 제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쓰비시의 지적재산권이 실제로 매각되려면 기업의 의견을 듣는 과정과 감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적어도 6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매각 명령 이후에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된 가치대로 우리가 통상하는 경매가 진행되겠죠.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트집잡아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배상 종결의 근거로 두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의 무상 자금에 대해 지난 2006년 아베 총리 자신이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 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베 총리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청구권 자금이라거나 피해자 배상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74년 동안의 한을 품고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자강 매각을 통해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적 없이 출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선수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이번 대회 슬로건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들의 사연을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갓 20살을 넘긴 유스라 마르디니가 힘찬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접영 100m 예선에 출전했지만 마르디니는 아쉽게도 하위권에 머물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르디니는 출전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내전에 휩싸인 고향 시리아를 떠나 탈출하던 마르디니는 타고 있던 소형 보트가 가라앉으려 하자 바다에 뛰어들어 3시간 반이나 수영을 하며 보트를 구해낸 난민 출신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처음 꾸려진 난민팀으로 참여했고 이번 대회에도 국제수영연맹 독립선수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로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대회 슬로건에 가장 걸맞는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Message of our team is actually to spread hope to people that you know even if you have war in your country, even if you have a lot of really hard things in your life that to continue and to swim and to you know to dream again. 같은 시리아 난민 출신인 아미 아니스도 굳센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광주에서 감동의 물살을 갈랐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꿈을 향한 아니스의 도전은 전쟁으로 꿈을 잃거나 폭압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이어 도쿄 올림픽에서도 난민 선수단을 결성할 예정이어서 마르디니와 아니스가 펼치는 희망의 여경은 광주를 넘어 내년 도쿄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o still have 1 year to compete with the refugee Olympic team. I hope I can do my personal best in Tokyo 2020.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수구 대표팀이 이번 대회 최종 순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를 17-16 한 점 차로 누르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사상 첫 승을 거뒀습니다. 중학교 팀, 초등학교 팀들을 지금 올해부터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밑에 그 어린 선수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좀 10년 앞을 보고 지금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비인기 종목인 수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는 데스크 수리 영역 시간입니다. 먼저 메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회 현장 소식입니다. 여기 시상대에서 감동적인 세레머니를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수영의 간판 사라 시에스트렘인데요.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캐나다 마거렛 맥닐에게 1위를 내주며 4연패에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동료가 먼저였는데요. 시에스트렘은 맥닐과 엠마 맥키언과 함께 손바닥에 리카코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적어 보이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카코는 일본 여자 수영의 최대 기대주로 올해 2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연인의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야 하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종목에 나란히 출전한 엘리스마트와 오원 웨이머스인데요. 하이다이빙은 남자 27m, 여자 20m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죠. 스마트는 지난해 다이빙을 하다 갈비뼈가 탈구되는 일도 겪었는데요. 선수 생활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스마트를 잡아주고 코치해줬다는 웨이머스. 이들의 노력이 이번 대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방탄소년단 음악을 듣고 한식을 먹으며 훈련하고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북마리아나제도 수영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진주 톰프슨. 한국말이 능숙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제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진주의 목표는 25일 열리는 여자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 1분 8초를 깨는 건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어서 내일 눈여겨보면 좋을 경기 소식입니다. 경영 종목 나흘째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배영 50m 예선전에서는 여자 배영 기대주인 임나솔 선수가 출전합니다. 저녁 8시부터는 여자 자유형 200m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이 종목에서 10년째 깨지지 않는 세계 기록을 보유한 페데리카 펠레그리니 선수가 8회째 연속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수리 영역이었습니다. 여자 하이다이빙 경기에서 호주의 이플랜드 리아난 선수가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이플랜드 선수는 예선 1, 2라운드에서는 5위에 그쳤지만 3, 4라운드에서 고난도 연기를 선보이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이플랜드 선수는 2년 전 부다페스트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3라운드까지 1위를 달렸던 멕시코의 히메네즈 선수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남자부 경기에서 메달의 주인공들이 결정됩니다. 대한수영연맹이 국제망신을 자초한 대표팀 유니폼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사과문에서 국가대표 선수단 용품 지급과 관련해 무리를 야기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경기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맹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 등으로 크나큰 과오를 범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의 홍수 속에 지역방송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 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 방송 특별법에는 지역 방송 발전 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 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방송 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10년 이상 지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개발계획과 사업 수행 능력 등 5개 항목에서 850점 이상을 얻어 서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땅을 뚫는 중장비가 도로로 쓰러져 지나던 차량 한 대와 전신줄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6살 조모 씨와 중장비 조종사 52살 임모 씨 등 두 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전선이 파손돼 인근 1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중장비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모 상임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모 상임감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김 감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서인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읍 33.4도를 최고로, 옥과 33.3도, 광주 풍암 33.2도, 나주 다도 3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내일도 이어지겠고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화순, 곡성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과 광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광주와 영광, 순천, 광양 등지에서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 올여름 첫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광주제1고 학생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1고 학생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결과 무역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를 활용해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고 역사 동아리 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빛그린 산단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운영을 맡게 될 합작법인의 설립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사업인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에 참여할 투자자 가운데 일부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돼 법인 설립이 한 달가량 늦춰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 가운데 첫 관문인 주주 간 협약 체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투자자 내부 사정으로 법인 설립이 지연되더라도 11월에 공장 착공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북구청과 도시락 후원식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북구 지역 어린이 40명에게 도시락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모두 53개의 공부방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단체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없애고 광주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에 2018년 단체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공장의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앞으로 대화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